안녕하세요. 딸리안 SP입니다. 고기하고 전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명절상에 빠질 수 없는 요리죠. 해파리 냉채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파리 손질할게요. 해파리에서는 뭐 짠내라고 그러나 바삭 냄새 이런 게좀 심하잖아요.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파리가 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헹구셔갖고 짠기를 좀 빼주세요. 할때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문질러서 하면은 짠내가 좀더잘 빠져요. 막 거품 나죠. 되도록이면 큰 그릇에 물을 많이 받아갖고 해파리를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그래야 짠맛도 빠지면서 또 쿰쿰한 맛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물을 한번 갈아두세요. 물을 언제까지 담궈 두냐면 2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해파리를 제가 20분 동안 이제 담궈서 이렇게 뺐습니다. 20분 동안 저는 물을 한두 번 정도 갈았습니다. 짠내 더잘 빠지라고요. 그리고 해파리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게참 중요해요. 이렇게 막 팔팔 끓지 않고 이렇게 좀막 보글보글 끓으려고 그러죠. 이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팔팔 끓을 때 넣으면 해파리가 고무줄처럼 좀 질겨요. 넣어갖고 한번 휘 저어주세요. 휘 저어주시고, 찬물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건져주세요. 이렇게요. 지금도 약간, 아까보다는 약간 좀 질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 담기면서 없어져요. 이렇게 물에 담가서 살살살살 손으로 비벼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짠내도 잘 빠지면서 좀 부드러워져요. 그럼 물을 한번 갈아줄게요. 지금도 냄새 맡아보면 짠내가 많이 빠졌는데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제가 하는 비법인데요. 요건 맛술입니다. 담그는 동안 여기 맛술 4스푼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같이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해파리의 그 쿠쿠한 맛? 그런 걸더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약간 달짝지근한 맛, 이런 것도 여기 해파리에 비해서 맛도 있고요.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10분만. 이제 10분이 지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보들보들해요. 혹시 뜨거운 물에 조금 더 두셔서 질기다 그러시면 물에 조금 더 담궈 놓으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최종적으로 맑은 물로 한 번만 더 헹굴게요. 해파리 요리는 해파리 손질이 거의 다죠. 이것만 잘 되면 소스 만드는 거 이런 건 쉬워요. 야채를 썰게요. 양파가 좀 들어갑니다. 양파 껍질 부분 좀 단단해야 돼서 이건 안쓸 거예요. 이것도 다안 쓰고 4분의 1 쪽만 쓸게요. 최대한으로 가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살짝살짝 그런 맛이 나야지 맛있죠. 그리고 또 매우면 그러니까 여기다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또 해파리에는 오이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오이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이를 돌려깎게 해주세요. 그래서 씨가 안 들어가야지 좀또 아삭거리고 맛있잖아요. 오이도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빨간 파프리카 좀 사용할게요. 파프리카도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김밥용 크림이에요. 이것도 결 따라 자르기 좋으니까 이걸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좀 쉽게 하시려면 이를 갖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다 떨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야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취향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소스를 만들 텐데요. 최대한으로 간단하면서 산뜻한 맛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설탕, 백설탕 2스푼이에요. 일반 식초 4스푼입니다. 200식초 200식초 넣으면 너무 쉬워요. 산뜻해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연겨자를 지금 좀 넣어야 되는 게 이게 물이 또 너무 많으면 잘안 퍼지거든요. 저는 연겨자를 반 스푼만 넣었어요. 뭐 콧등에 찡하게 드시려면은 한 스푼 넣으시던가 두 스푼 넣으시던가 요건 취향껏. 저는 이제
평범하게 보통 맛을 했습니다. 고급진 맛이더라고요. 그래요? 다 풀어졌죠? 여기다가 꽃소금 3분의 2 스푼이요. 이것도 잘 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간마늘 한 스푼인데, 간마늘 이렇게 깨끗한 거, 되도록이면 이제 통마늘로 이렇게 막 다져서 바로 쓰세요. 오래돼갖고 누렇거나 진 나온 거는 정말 맛을, 소스 맛 망하게 만드는 맛이에요. 그런 거 절대 넣지 마시고 이렇게 싱싱한 마늘로 사용하세요. 요거 진짜 포인트입니다. 소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물 6스푼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네. 되게 산뜻해요. 마늘을 그럼 몇 개 정도 다지면 돼요? 한 이거 5알 해서 한 6알 정도 다지면 돼요. 아까 저희가 양파 썰어 놓은 거 이거 체에다 걸쳐 놓을게요. 이제 해파리 야채 소스를 이렇게 전날 준비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뒀다가 상차를 마실 때 쓰시면 돼요. 이거 그날 하기 너무 번거스럽잖아요. 제가 해파리를 한번 또 어떻게 해야지 마시는지 한번 묻혀볼게요. 소스를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이거 해파리를 먼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 저희가 만든 소스 이거 반만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묻혀서 해파리에 먼저 간이 배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걸 다 넣으시면 돼요. 살살 이렇게 묻히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 만든 그 해파리 양이 한 두 접시 정도 나와요. 이 상태도 이쁜데 좀 더 펌나게 데크레이션으로 이거 새싹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좀 신선해 보이죠? 어떤가요? 상큼하게 느껴지죠? 모양도 펌나죠? 느끼한 명절 음식에 정말 잘 어울리는 반찬 겸 요리죠. 이거 상에 올라가면은 엄청 칭찬받을 거예요. 맛도 보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